something. 이건 바로 디맥2 오프닝 곡 아닌가요? 포터블 2 오프닝! This is Elmer Riddlein. 투명도 100이 투명한 건가? 불투명도 100이어야 되나? 아 잠깐만 잠깐만 D가 비치구나 완전 투명도를 완전히 줄여버릴게요 방해돼 게임하는데 투명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탭소닉이 DJ Max의 그 만든 펜타비전에서 아마 만든 걸걸요? This is Real Rory! 아! 와 진짜 8킬 9킬입니다 안 할게요 8키 아 8키 안 할게요 8키 안 할게요 6키 할게요 안 나댈게요 8키는 연습이고 뭐고 졸라 힘들어 바람의 부탁기 안 했죠? 하지마 소짓 하지마 잠깐만 이거를 좀 센터로 합시다 네 키보드 쓸 일이 없는데 키보드 왜 이렇게 놔뒀냐 키보드 꺼져 넌 이제 필요 없어 키보드 넌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존재야 지금은 Right now Don't need you I don't need you I don't need you man Come on man I don't need you 띵 띵 띵 잠깐만 이런 음이 없었는데? 이런 악기가 없었는데? 이런 악기 없었는데? 금방 약간 그 동동동동 하는 그런 소리 없었는데? 뭐야 이거 새곡이네 갑시다 6키로 갑시다 6키 in here 6키 6키 This is reloading in 미친 왜 이런 패턴 쉽지 대놓고 계단 패턴 너무 쉽고
따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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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돌리는 거 나오지 마. 이어 메리 롯 메리 허 아, 아, 비통 국협! 따라따라따라. 어, 뭐야, 이런 패턴 없었는데? 여기서 계단 패턴 안 나왔는데, 원래 옛날에? 아 미친 패턴 옛날 이렇게 이딴 패턴 없었는데. 아 이거 돌리는 거 나오지 말라고. 아 진짜 극혐 패턴이네 여기. 아 잠깐만 엄지손. 아 여기 진짜 패턴 극혐이네. 아 손가락 너무 아프다.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하고 맥스 그게. 뮤직 언락 언락 네. 도레로 로또래.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 아침 똑같은 하루는 다시 시작되지. 얼굴을 위해 태양은 또 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. 아침에 인간 돌려야지. 원래 DJ Max를 했으면 아침에 인간을 한번 세리만 한번 돌려줘야만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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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이. 바뀌었다 옛날이야. 아 잠깐만 잠깐만. 돌리는 거. 빠밤. 아, 그래도 안 되네. 아, 패턴이 너무 바뀌었어. 옛날이라. 96% 가까이는 됐어요. 왜 A는 받았네. 두 개나 틀렸어. 원래 그거 아세요? DJ Max는 템빨이에요.
저런 거 오토 해가지고 오토 한 3개 4개 되는 아이템 끼면 자동으로 쳐줌. 1%로 원래 템빨로 골고 하는 거예요. 템빨로 그리고 테크인가? 그거 능력치 달린 거 높은 거 끼면 이거 판정 넓이 넓어지는 거였나? 그랬던 걸로 기억해. 지금 이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. 신곡 들어볼까? 신곡 한번 해볼까? 신곡 해볼까? 처음 듣는 곡이다. 나 처음 듣는 곡이라 지금 뭔지 몰라요. 완전 롱노트 많은 거 이거 판정 판정 도둑. 노래 왜 이렇게 슬퍼? 약간 90년대 80-90년대 노래 같아. 어, 약 김한선 노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아 뭐야 왜 틀려? 뭐지? 내가 잘못 쳤나봐. 아 이거 안 눌렸다. 이거 안 눌렸다. 그 방향키 저 잘 안 눌려. 아 불꽃 못 쳤잖아. 오 뭐야 S 98% 곡이 너무 쉬웠어 이건. 신곡이다. 아까 했었죠 이거? 나 그거 듣고 싶은데 그 노래 없나 여기? 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. DJ Max. 빰빠밤빰빰빠밤빰. 이게 왜 그지 같냐면 그 버튼은 따로 버튼 하나별로 그 눌리는 그게 다 따로 있는 건데 방향키가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한쪽 방향키를 눌리면 한쪽 방향키가 올라와요. 그러니까 방향키가 각자의 독립된 키가 아니고 그거예요. 다 연결돼 있어. 하나 통째의 컨트롤러거든요. 그래서 이쪽 왼쪽 키가 잘 안 눌려져요. 이쪽 눌렸다가 이쪽 눌리려고 하면 이쪽에서 뗀 상태로 눌려야 되는데 이쪽이 살짝 눌려진 상태로 눌리려면 이 키가 안 눌려요. 이건 되거든. 오른쪽은 되거든. 키가 다 따로 있는 거라서. 그래서 이게 디맥용 패드가 따로 있어야 돼. 그지 같아 이거 진짜. 나 이거 예전에 플스할 때도 여기 위에다가 다른 뭐 하나 달고 썼어요. 그냥 이 순정 상태로 하면 정말 정말 눌리기 힘듭니다. 리듬 게임 하기엔 진짜 극혐이에요 이거 방향키.
어이 왜 이렇게 빨라? 원래 이렇게 BPM이 높은 노래였나? 앞에서 극혐이네! 힘들다. 왜 이렇게 어렵냐? 전 트릴로지 키도 아직 있습니다. 트릴로지 키를 USB 그 안 쓰던 키에 옮겼어요. 원래 그 키 거기 들어있는 슬롯이 아니라 트릴로지 키예요. 트릴로지 키. 이거 꼬비고 써야 돼. 지금 뭐 복돌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못 들어가지고 86%밖에 안 나와. 완전 똥망했네. 뭐야? 실사야? 이거 뭐야? 뭐야? 와 이거 한 손가락 나갈 준비해야 되는데? 이걸 내봐야겠다.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.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. 이건 진짜 이렇게 해야 돼. 왜냐면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못해요. 못 쳐 이거. 레알로다가 이거 못 쳐요. 아 이거 고정이 안 된다. 아 잠깐만 잠깐 고정이 안 된다.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닥에 그냥 놓으면 이게 이 키가 계속 눌려요. 이 아래 키가 눌려서 배속이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이 키가 안 눌리게 고정을 시켜야 돼 바닥에. 아니면 이 사이에 뭔가를 끼운 상태로 하든지. 근데 그렇게 하면 배속을 바로바로 또 못 바꾸는데. 아 따로 패드 하나 사야 돼. 이거 전용으로 해가지고. 약간 여기를 받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. 뭘로 하는 게 좋을까?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해보자. 아. 아 진짜 방향키는 진짜 극혐이다.
방향키는 진짜 극혐이에요. 레알로다가. 아 내가 눌러도 아 이거 헤드 못하겠다. 이거 헤드 자체가 이걸 진짜 엄지손가락으로 진짜 괴물같이 치는 사람 아니면 차라리 엄지로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. 패드 때문에. 아, 나. 엄지로 해봅시다, 차라리. 아, 이거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. 아, 이 방향키가. 키보드 여러 개로 돌리니까 손가락 여러 개로 돌리니까 한 번에 인식이 안 돼서 계속 틀리네. 그냥 엄지로 하는 게 낫겠다. 아니 디맥 전용 컨트롤러가 나와야 돼 이거. 와 여긴 극혐이다 패턴. 아 이거 나 치는 게 아닌데 거의 그냥 막 누르는 수준인데. 와 와 진짜 돌았네. 와! 아! 계단도 진짜 극혐이게 나오네. 진짜 고통을 주려고 만든 곡이다 이거는 진짜. 손가락 진짜 작살날 것 같다. 아 진짜 디백 컨트롤러 있어야 돼.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. 이걸로 못 쳐. 아 레알로다 돌았다 이 패턴 진짜 돌았어. 야, 이건 깼는데 깬 게 아니에요. 솔직히 정확도 90% 아래로 깬 거는 내 실력으로 깬 거 아니에요. 그냥 막 쳐서 깬 거야.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깼다는 곡의 그 정확도 딱 기준점이 딱 90%예요. 90%를 넘어야 돼. 기본. 앞자리가 8이다 그러면 지 실력으로 친 거 아니에요. 그거 막 깔긴 거예요. 어느 구간 몇 구간을 막 깔겼단 얘기예요.